오늘은 우리 장병 46명이 북한 어뢰 공격에 전사한 천안함 폭침 14주기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추모비에 새겨진 46 용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낍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14주기 행사에는 유족과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은 천안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한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 5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 대신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폭침 현장인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거죠? 네. 14년 전 오늘 천안함은 제가 지금 서 있는 백령도와 불과 2.5km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폭침됐습니다. 46 용사의 위령탑을 살펴보던 인 위원장은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24살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자식이 없어지면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인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미국에서 온 천안함 조사단이었다며 100% 북한의 가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